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이 중동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K-방산을 알립니다. 현대로템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IDEX 2023에 참가를 했는데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 방산 전시회로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서 중동형 K2 전차 등 지상 무기체계 제품군을, 하나그룹 방산 3사는 미래 전장에서 적용 가능한 통합 방위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중동으로 퍼져나가는 K-방산의 위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내 방산 기업들이 중동에서 열리는 최대 전시회에 참가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사실 이렇게 전시회가 열리게 되면 이곳에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기세가 몰리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영기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이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항상 뭐 전시회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매기가 좀 도는 편인데, 사실 그러기에는 방산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실제로 방산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분기점에 좀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나오는 것도 중국에서 만약에 러시아에 직접 무기를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세계 2차 대전, 3차 대전 가는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국제 정세가 방산주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열린 IDEX 2023 이 자체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이 IDEX 같은 경우는 93년부터 시작해서 격년으로 열리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최대 국제 방산 전시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향후 전망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기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보고 마감이 된다, 끝이 난다라고 한다면은 생각외로 방산주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실적은 올라가는데 방산주는 하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무기체계가 이미 부서지고 탱크가 날아가고 미사일도 쏘만큼 쐈기 때문에 무기를 다시 채워야 될 필요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방산에 대한 수요는 있기 때문에 실적은 늘겠지만 문제는 앞으로 나올 뉴스가 없기 때문에 테마성을 주가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중국이 러시아에 만약에 무기를 정식으로는 아니더라도 밑으로 수출을 하거나 조금 더 이게 장기화된다면은 신냉전 체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군축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다음 전쟁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대만 쪽입니다. 만약에 대만 쪽에 중국이 군사적인 압박까지 가하게 된다면은 다시 냉전 체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방산주들은 분기점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고 있는 방산주들보다는 한번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라왔다가 조금 눌림목을 주고 하방을 잡고 있는 종목들부터 한 번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쌓아 나간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마감이 됐을 경우에, 마감이 된 이후에 전쟁에 대한 이슈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이벤트 소멸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를 조금 집중해서 이슈 체크를 해야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주식 와이프님께서 좀 동일하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설명 잘해주셨고, 사실 저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업종보다는 사실 테마성 이슈로 보고 있는지라, 이 방산 관련 이슈가 또 가장 또 크게 올라갈 때가 항상 전쟁 이슈 나올 때, 내지는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했을 때마다 움직임이 나오곤 하거든요. 지난해 가장 강하게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문에 또 K 이런 방산에 대한 기술력이 좀 부상이 되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 수주 소식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무산 소식까지도 같이 동시에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금 이슈로 이제 부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방산 종목들 보니까 현재 좀 낙폭을 좀 많이 키워간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그런 반등 측면에서 현재 이제 이슈들 조금씩 부각이 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보여져서
과거처럼 강한 시세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순환매 관점에서의 테마성 이슈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우리랑 남북 간의 관계가 아직 완전히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현재 종전선언도 원래 2020년도 전까지만 해도 이야기가 나왔었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우리나라랑 북한과 사이가 또 다시 악화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로 이제 미루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또 휴전 국가이기도 해서 계속해서 이제 북한 간의 이제 그런 관계성에서 있어서 방산 종목들 조금씩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름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발적인 이슈로만 일단은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종보다는 테마성 움직임이 강하다라고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방산주들, 어쨌든 방산에도 뭐 대장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도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산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 제 관심을 많이 갖는 종목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 이제 현대로템이죠. 그래서 현대로템을 먼저 보면은 아까 이제 주식 와이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노르웨이에 이제 K2 전차를 추출한다는 얘기가 있다. 이렇게 불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음봉을 맞은 자리가 나오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3.9%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대단히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주가는 현재 못 가고 있습니다. 왜냐?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 아직 주가가 못 갔을 때, 영업이익과 주가 간의 괴리가 벌었을 때 주가가 영업이익을 따라갔을 때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주가가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면 수익을 내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 급등을 했다가 쌍봉이 정확하게 나온 이후에 지금은 하락 추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구간 한 25,000원대가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25,000원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되지만은 여기서 신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냉전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지전으로 끝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추세를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 현대로템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자 특히 최근에 방산 쪽을 통합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다른 것보다 지금 방산 분야를 한 곳에 모아서 서비스를 하는 그 그룹사를 다시 재배열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트, 하나 방산까지 통합 전시관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이벡스에서 통합 전시관을 마련해서 통합 방위 솔루션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전선에서 지대지 미사일로 개조한 청검, 이 하나 방산에서 만든 청검이죠. 이거를 탑재한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가 직접 작전을 수행하고 후방 40km 내에는 자주차, 자주포 K9을 배치를 하는 그런 형태. 전방에 이제 우리 이제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많이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전방에 벌처가 있고 그게 이제 청검을 장비한 이제 전투 장갑차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자주포, 이 CG 탱크가 되겠죠. 뒤에서 이제 CG 탱크가 딱 버티고 있고 이제 스캔을 떠야죠. 적진영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인공위성을 지상망에 연결한 초연결 방산 솔루션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테란을 생각했을 때 스캔도 있고 뒤에 CG 탱크도 배치돼 있고 앞에 이제 벌처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투 구조를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아이벡스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차트 보시면은 아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찍고 쌍봉을 찍고 내려가는 흐름인 반면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하고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신고가를 뚫고 있는 종목을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다. 한 21선 깨질 때까지는 꾸준히 가져가 보셔도 되겠지만은 반대로 신규 접근하기에는 이 종목은 좀 부담스러운 종목인 것도 맞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 항공 우주입니다. 항공 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기 위주의 방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FA-50을 비롯해서 KF-21 그리고 소형 무장 헬기 그리고 상륙 공격 헬기 등 헬기와 비행기 위주로
그 방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이 회사가 그래도 최근의 흐름 자체가 만약에 어떤 종목 하나를 접근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국항공우주는 조금 들어가 볼 자리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왜 그러냐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조정을 강하게 줬습니다. 63,900원에서 30,000원대까지 거의 반토막 가까이 조정을 준 다음에 조정 이후에 지금은 조금씩 저점을 올려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내가 꼭 방상주 포트폴리오에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 구간, 즉 43,000원대를 손절가로 잡고 현재 구간 한국항공우주 정도는 한번 입지를 좀 들어가 보셔도 큰 무리가 없다. 세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매수자율 나오는 종목이 한국항공우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 방산주 개별주보다 앞으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신냉전 체제로 들어갈지 그걸 원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기를 팔아 먹어야 되는 국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긴장감을 이용해서 각자의 체계를 공고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나라들도 있죠. 누군지 어딘 나라인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국제정세 어떻게 되는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발성 전쟁으로 끝날지 아니면 국제적인 흐름으로 바뀔지 확인하시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